뼈만 남아서 걸어 다니는 좀비를 본 적이 없어 나는. 음식 낭비야 진짜 애들은. 좀비야말로 진정한 한입 빌런이다. 그리고 여러분들, 나 이거 여러분들하고 토의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되게 궁금한 건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여러분, 좀비가 일반적으로 사람 살을 파먹는다고 하잖아.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, 진짜 좀비야말로 진짜 한입 빌런 아닙니까? 한입만? 아 봐봐, 나 맨날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를 본다? 좀비가 막 생존자한테 막 달려들어. 생존자가 잡혀 물어뜯겨. 그럼 그 생존자를 다 먹어야 되잖아. 열댓 명이 달아들었는데 그 생존자는 거의 갈비뼈가 뜯기고 다 뼈만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조금 물리고 조금 뜯긴 다음에 그 생존자도 좀비가 다시 달려들어 나한테. 좀비는 같은 가면자 안 먹으니까 그러기 전에 먹고 가면 내 손자한테 그 물고기도 바로 잡자마자 회차 먹잖아. 좀비들도 인간을 회로 갖다가 먹는데 상하면 안 먹는 거야. 가장 유력한 가능성 아닐까? 나는 인간이 좀비들한테 뭐 10명 20명 뜯기면서 뼈만 남아서 걸어다니는 좀비를 본 적이 없어 나는. 해봤자 내장 나오고 이게 땡이지. 아니 이것들은 그러면은 음식 낭비야 진짜 애들은. 그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산 걸로 갖다가 버리고 때 새로운 생존자 찾아나서니. 물론 좀비가 물론 여러분들 말대로 드라마나 이런 거마다 컨셉이 다르잖아. 그지?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큼 다 똑같잖아. 인간의 살을 뜯어먹는다. 조금만 더러워졌다 싶으면 바로 그냥 버려버려. 한입 먹고 퇴. 내 결론은 좀비야말로 진정한 한입 빌런이다.